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홍천, 예, 강원도 홍천군 내면, 예, 뭐, 창천리인가요? 예, 창촌리?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오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쪽 내면에 오늘 좀 누굴 만나러 가는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하루 전에 이렇게 뇌물 접수를 해주셨는데, 또 같은 면수제지 내에 있는 지역이라, 촬영을 나오긴 했는데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예, 양평 읍내에서 약 2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2시간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서울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걸렸고, 여기에서 제가 원래 약속 있는 그 지역까지 또 같은 면소재지인데도 1시간이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긴 왔어요. 근데 일단 거리상 체감 거리가 너무 멀고요. 멀고 지금 뭐 주변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바로 저 조그만 농막 세팅되어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뭐 두 말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좋고, 정말 산세 좋고, 옆에 또 소하천 물도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 그다음 바람소리, 아, 요 삼박자가 정말 딱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전 자연 친화적인 지역인 거는 뭐,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멉니다. 개인적으로 좀 멀다라는 걸 강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좀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부지가 487평 정도, 500평이 조금 빠지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농사를 좀 지으시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연부 신청도 좀 하시고, 그냥 뭐 서울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멀기도 멀지만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농막이기 때문에 준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축물이, 예,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런 매물입니다. 매물이고, 예, 뭐 주변은 너무 좋아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다 농막 같이 소형주택이나 농막들로 이렇게 조성이 좀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돼 있고, 뭐 향도 너무나 좋고요. 이쪽에 주변에 총 한 네 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농막으로 좀 세팅이 돼 있고, 주변에 무밭이 굉장히 많고요. 무밭도 굉장히 많고, 뭐 다 좋습니다. 주변에 펜션도 있고 뭐 캠핑장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주변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 아래에 조그만 마을 있죠. 마을에서 올라오는 요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요 부분은 너무 제가 좀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소유자분한테 여쭤봤더니 내년에 이게 다 아스콘 포장 해주기로 이장님하고 다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히고 하는 대로 이제 아스콘 포장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금 포장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올라오셔가지고 이쪽 좀 도로가 또 있죠. 우측에 요 도로 경계 좌측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 위까지 해서 전체 한 필지, 예, 약 487평 정도 되는 농막으로 세팅되어 있는 매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고, 일단 뭐 근데 농막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이렇게 시공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해놓으셨어요. 자, 바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도 이렇게 지금 현황도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고, 좌측 경계는 이렇게 전봇대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왼쪽 편과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만큼이 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부지가 약간 완경사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상단에 농막 있는 건축물 있는 부분은 다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고, 이 아래 지금 경사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토목공사를 오셔서 하셔야 돼요. 예, 좀 하셔야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꽃도 이렇게 이쁘고 뭐 이렇게 많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약간 꽃밭 같기도 한데, 뭐 예쁘긴 한데 어쨌든 활용을 하시려면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잘 말씀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농막이 있는 이 부분에도 예, 석축을 좀 쌓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안돼 있는데, 예, 근데 뭐 이렇게 요번에 비 그렇게 많이 왔어도 뭐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풀숲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예, 올라오시면은 여기 또 주차장으로 쓸수 있게끔 예, 파쇄석으로 이렇게 다 깔아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 예, 농막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뒤편으로는 보시면은 야산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딱 보니까 돌산 같습니다. 그죠? 전체 돌산 같고, 뭐, 그냥 막 무너져 내리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부 이렇게 지금 돌들이 조금 굴러 내려온 흔적은 있긴 있는데, 여기 또 고랑을 이렇게 파 놓으셔가지고, 크게 위험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뭐 그런 거 같고, 자, 그리고 자, 농막 뒤편에 테이블 갖다 놓으셨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죠? 바베큐도 하시고 뭐 불멍도 좀 때리시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막이라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배관이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보온제로 잘좀 하시면 될것 같고, 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 주변으로 해서 지금 예, 방부목 데크 같아요. 계단과 데크도 데크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잔디도 시공이 잘돼 있습니다. 예, 잔디 식재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예, 다돼 있고, 이쪽에 또 보시면, 정화조도, 이렇게, 아담한 거, 이렇게 묻어 놓으신 것 같고요. 홍천도 정화조가, 되나 보네요. 농막이, 정화조 이게 허가가 나오나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건축물의 정면, 이렇게 보시면, 예, 아담하죠. 그리고 우측에, 여기 지금, 바베큐장, 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부분, 뭐, 전구라든가, 이렇게 탑으로 또 해도 막아놓으셨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경계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끝에 야외 수도가도 있는데 한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 예.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파쇄석으로 좀 깔아놓으셨고, 텃밭은 정말 앙증맞게, 예. 앙증맞게 관량이 편하게 조금만 이렇게 예. 좀 하고 계시고요. 아 피망이 잘 열렸네요. 가지 피망 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깻잎도 있고 파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농막이긴 하나, 그냥 조금 자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좋아 보입니다. 일단 기본에 철골조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라믹 사이딩 마감, 그다음에 통창 이렇게 크게 또 되어 있고, 네, 여러모로 좀 농막치고는 그죠? 거의 뭐 소형 그 타이니 하우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구는 이쪽 옆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감은 뭐 목재 소재로 이렇게 좀 칠을 깨끗하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조금 썩거나 하는 것좀 방지하는 자재로 좀 해놓으신 것 같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부가 상당히 예쁩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벌써 예, 느낌이 굉장히 좋죠. 좌측이 욕실입니다. 야 욕실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누가 이 농막에다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를 누가 이렇게, 예, 이건 정말 오버스펙이죠. 예, 뭐, 굉장히 예쁘게 했지만 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게 돼 있네요. 예, 잘돼 있고요. 그다음 들어가시면 이제 이 공간이 뭐 거실 겸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 좌측에 뭐 이렇게 보시면 19 인덕션 뭐 싱크대도 이렇게 사각볼로 돼 있고 아담하게, 예,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레비 보고 뭐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 천장에는 또 보십시오. 실링 팬이 또 돌아가고 있고, 좌측에 예, 저게 이제 저거예요. 냉 난방기입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냉 난방기라서 겨울철에 이제 온풍기 이렇게 좀 트시고요. 현재 이 농막은 바닥 난방은 안돼 있어요. 전기 필름이 안돼 있고 전기장판에 저렇게 예,
냉난방기로 겨울을 좀 보내셔야 될것 같고요. 한쪽 면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스템 창 연결해서 전체가 통창입니다. 통창에 시스템 창, 시스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블라인드도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이 보일러를 뭘 틀어놨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훈훈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유리로 이렇게 좀 통창을 많이 내셔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겨울에는 은근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름철이야 뭐 에어컨 틀면 되고요. 그래서 실링 팬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틀면 바로 이제 아래로 또다 내려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상당히 유행이긴 하죠. 이렇게 저도 소형주택을 지금 뭐 매니매를 하고 있지만 지어서 요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네요. 예, 여기 다 수납 공간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예, 수납 공간 다 계단 밑에 다돼 있고, 살짝 저기는 여기 계단에 좀 난간이 없어가지고 뭐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봐좀 걱정은 되는데, 뭐 그죠? 그거야 뭐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올라가면 복층 구조로 이렇게 돼서 성인이 서서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불 깔아 놓으셨는데, 여기에도 좀 안전 이렇게 좀 난간을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죠? 저쪽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의자는 저쪽에 보면. 그런 것만, 요거 난간만 좀 추가적으로 하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네, 그런 세컨 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홍천, 네,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소재하는 농막 매물을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지 면적 487평, 예, 네, 굉장히 넓죠? 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뭐한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평 정도는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네, 토목공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셨겠지만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 너무나 좋고요. 저도 좀 여기서 좀 뭔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가는데, 예,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크 상태, 예, 데크 시공 상태도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저 바베큐장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뭐 추가로 오셔가지고 할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원하시면은 워낙 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토지를 또 활용하기가, 예, 여기 뭐 농막 한두 개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2단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 부분에 평평하게 나라시 한번 싹 쳐가지고, 예, 토목 좀 하시고 석죽 작업도 하시고 하시면은 뭐 예,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대죠. 1억대 매물이긴 하나 좀 멀긴 하네요. 멀긴 하고 먼 만큼 또 주변 또좀 짜증나게 좋아요. 주변이 너무 좋습니다. 여사님도 요 풍광에 반해서 현장 오셨다, 일대 업무차 오셨다가, 보시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뭐, 개울가도 좀 있고, 너무 조용하고, 뭐, 그런, 정말 나만의 쉼터네요, 쉼터. 예, 쉼터고, 왔다 갔다 이거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소액으로 잘 세팅되어 있는 이런 농막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전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